자꾸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언제 의식이 성장을 합니까? 사람이 책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야 발전을 하고, 예? 성 기자님, 저 천재거든요. 네? 저는 5살 때 일도 다 기억이 나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난 천재예요. 김 간호사, 소금 좀 대줘봐. 조금 싱거운 거 같네. 싱거워요, 주머니? 야. 아이, 잘 지내. 튀기잖아. 그냥 너, 임마. 익으면 다 김치야. 아, 내가 버물 테니까 형 비켜, 어? 형, 그리고 형이 통에 넣어. 대풍이 너 제대로 안 해? 아이,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주말에 데이트도 못 하고 이러고 있구만. 아이, 저놈 자식들에. 진짜. 김치를 하루 종일 다 먹으면 어떡해? 김치 하나라도 어디 쉬운 게 있는지 알아요? 니들이 고생한다? 안 해요, 아버지. 고생은 무슨 고생? 지들 먹을 김치 지들이 담고 있는. 엄마, 그럼 김치 안 먹을 사람은 안 해도 돼? 나 김치 안 먹어. 빨리 안 껴, 이놈 새끼. 그냥 이게 어디서 틈만 나면 땡땡이 치려고. 아니, 근데 당신은 어제부터 뭘 그렇게 먹고 있어요? 어, 있어. 동네 친구가 줬어. 당신 동네 친구가 어딨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친구도 맨날 왼수처럼 지내면서. 오영달 그 자식만 있는 줄 알아? 오영달 말고 또 하나 있어. 아주 최근에 새로 사귀었어. 그럼 좀. 아, 당신 어디 가요? 돼지고기 사러 보쌈 해먹게. 어? 아버지! 저 데리고 가요! 어? 어? 엄마! 아,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아이씨, 정말! 뭐니? 어제 제가 촬영한 CF 음료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드리려고요. 그래, 잘했다. 자, 전하자. 네. 여보. 네. 우리 집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니까. 출생의 비밀이. 아버지는? 친구분이랑 약주 드시고 오신대요. 그래? 아, 우리 집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뭔 말을, 마. 보세요. 이렇게 자식을 부려먹는 생모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다가 자식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이렇게 키우는 게 인지상정이고 부모된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툭하면 우리를 어떻게 부려먹을까 궁리만하신다니까요. 평생 제가 엄마 밑에 살면서요. 김장이고 해마다 백포기식해. 일가친척 이사할 때 다 불려다녀. 겨울이면은 온 동네는 다 출교하시고 꼭 그 다음에 동네 부녀회장 나가셔. 그뿐인 줄 아세요? 조금 물죠. 솔약국 솔수화가 본물 저거 올라갈 때 우리 사형제야 그냥 다 시멘트 지고 벽돌 정화수 지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겉도 모자라서 작년에 할아버지 고향에 논 사신다고 할 때 저 그때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논은 왜 사시겠다는 건데 대체? 어? 누구 보고 농사 지으라고? 에? 그
그 새끼 되게 시끄럽네. 그 시끄러운 새끼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우리를 일꾼으로 쓰려고 어디서 주워온 게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응? 어떻게 꼬박 1박 2일을 부려먹어요? 1박 2일을? 응? 그것도 주말을 온통 다. 안 그래요? 안 그러냐 니들? 얼마 주워 오시지 않았겠냐. 어머니도 우리가 많아서 힘드셔서 그런 거지. 아이고, 형은 진짜. 아니 왜 갑자기 빼고도 그래? 다 같이 덤벼야 엄마 이게 먹지. 어머니를 이게 먹어서 뭐 하려고 임마. 그래야 우리를 다시는 못 부려 먹을 거 아니야. 아들 오적 결성 독재 엄마 타도. 다 주우진 않았지. 덜어는 낳고 덜어는 주우고 있지. 김 간호사 그 고춧가루 좀 더 넣어봐. 네 아주머니. 이만큼이야? 좀 조금만 더 넣어봐. 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매울려나? 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 셋은 낳고 하나는 주워왔다고. 네 엄마가 무슨 짐승이니? 넷이나 낳게 이놈아. 그 하나가 누군데? 잘 생각해봐 누굴지. 김 간호사 설탕 줘. 네. 아, 엄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이었지. 오세요? 어머, 새댁 집에 있었네? 네. 지금 미풍의 방에 한 여자가 새들어 살았었어. 만삭의 몸인데 어쩐 일인지 혼자 방을 얻어서 6개월을 살았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 아빠가 안 나타나는 거야. 아니 근데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애 아빠한테는 소식이 없어? 곧 올 거예요. 사우디에 일하러 갔는데 곧 귀국해요. 어머 그래? 아유 곧 애기 보러 와야지.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는 것도 안 좋아. 네. 아, 근데 아주머니. 응? 아, 근데요 이번 달 밤새는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남편 오면 꼭 드릴게요. 하지만 기다리던 남편은 오지를 않고 새댁은 혼자서 애를 낳았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새댁이 며칠 안 보이길래 문을 열어보았더니 세대! 세대! 아주머니 죄송해요. 이 아이를 잘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아이를 놓고 가버린 거야 세상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친구분과 약주 드시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우리 집과 인연이 있는 복덩인가 보라고 거둬들이라고 하시지 않았겠니? 그래서요? 그래서는 니들 중에 섞었지. 이렇게. 몇 번째에다가 섞으셨습니까, 어머니? 글쎄. 자, 진풍아. 깍두기 맛 좀 볼래? 예, 어머니. 자, 우리 선풍이도. 예, 어머니. 아. 우리 미풍이. 어이구, 우리 막내. 어이구, 내 새끼 우리 미풍이도 맛 좀 봐. 응, 응. 아. 어이구. 어머니 정말 맛있는데요. 엄마! 나 왜 안 주는데? 엄마! 아이, 엄마! 어?